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상임대표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 너무나도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살던 한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는 가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이들은 소득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가정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월세 한 번 밀리지 않았던 그들은 삶을 스스로 거두기 직전까지 남들에게 피해 하나 주지 않으려 쓰던 물건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토록 성실하게 살아왔던 이들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목소리는 집주인에게 피해를 끼쳐 미안하다였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피땀 흘리며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국가의 관심과 보호 밖에서 운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세상.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길을 걷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어처구니없는 세상.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자와 동행하겠다고 했던 말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문구는 지금도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 근처 저기 뒤편 서울도서관에 떡하니 붙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대체 윤석열 당신에게 약자는 누구입니까? 나라 안팎의 혼란과 끝없는 경제 위기 속에서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당신은 보이지 않습니까? 차지찬 골방에서 신음하며 쓰러져가는 우리 국민들이 보이지 않느냔 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관심도 없는 악랄한 정권인지 이번 난방비 폭탄 사태에서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최악의 난방비 고지서를 맞닥뜨린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며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를 두려워하며 차디찬 겨울을 보낼 때 지금 이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난방비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집에 텐트와 침낭을 펴며 살아갔던 우리 국민들이 오들오들 떨고 있을 때 지금 이 정부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늘 그랬듯이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런 말은 온데간데없고 근거도 없는 지난 정부 탓만 하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말았습니다. 나라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라고 우리가 정부를 세우고 대통령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이뿐입니까? 소비자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전기, 가스, 수도요금은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됐습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교통비랑 교통비는 모두 줄줄이 올랐고 대학에서는 13년 만에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취방 월세까지 오르며 돈 없는 청년 대학생들의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민생 파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경제가 위태로워질 때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바로 우리 평범한 민중들입니다. 그렇게 국민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위기에 대한 책임을 목숨을 걸고 져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권은 어떠합니까? 세상 최악의 민생 파탄 속에서 어처구니 없이 부자 감세를 택했습니다.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부자들의 배를 두둑히 불려주겠다는 그런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이게 정부입니까?
부자들의 배를 불려주느라 부족해진 세금을 또다시 서민들을 위한 복지 예산에서 삭감한다고 합니다. 99%의 국민들을 죽이고 1%를 배불리는 이런 인간, 이게 대통령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민생 파괴, 숱한 범죄와 폭정을 심판할 거대한 촛불항쟁을 벌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악독한 윤석열 정부를 끝장낼 것입니다. 윤석열이 제 발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타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학생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거리에서 윤석열 퇴진 서명 실천을 하고 있으면 수많은 어르신들이 항상 와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학생들이 거리로 더 많이 나와야 한다. 대학생들, 청년들이 시대의 등불이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앞장서 행동하고 투쟁했던 그런 청년들의 강인한 힘을 저희 대학생들이 다시 한번 저 오만하게 짝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게 톡톡히 보여주겠습니다. 끝을 모른 채 날뛰고 있는 미치광이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마침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 길에 늘 대학생들이 앞장서 행동하겠습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2의 촛불항쟁으로 윤석열을 타도하자! 감사합니다.